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머티리얼즈, 우리 기술 투자, 현대 로템, JYP 엔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속도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조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쪽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후발적으로는 좀 소재 쪽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뭐 솔브레인이나 뭐 동진 세미캠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4분기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요 고객사의 낸드 에칭에 대한 점유율의 확대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극존 에칭 장비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대부분 기판 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SIC 쪽에 대한 이런 또 저변 확대 효과가 내년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낸드 쪽에서도 이제 현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좀 방향을 틀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소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하고 생산 물량이 나오기까지 평균 한 4에서 5개월 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쪽이 사실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1월, 2월 이때부터는 좀 빠르게 수요가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반영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재단에서도 좀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 하반기까지는 뭐 감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수요가 부진한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다시 우상향 기조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45,000원에서 48,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55,000원인데 뭐 2차로는 조금 더 상단 높여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9,000원인데 해당 종목을 좀 보시는 분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만 보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로템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나 이제 업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쪽 방산 쪽에서는 한화 그룹이 가장 대장입니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연 독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로 일단 좀 선택을 했고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별 실적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제 체질 개선이 좀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해외 수주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레일 솔루션 부분이 특히나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쌓이게 되면은 글로벌 레퍼런스가 확보가 될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레일 솔루션 부분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자금이 우상향할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방산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폴란드와 2차 계약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은행의 이런 한도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규모 자체는 1차보다 훨씬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 건이 3건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차 양산 계획이 구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능도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 28년까지 이런 4차 양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에코플랜트 부분이 향후 기업 가치에 좀 프리미엄을
형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기까지는 조금 이런 법 제도화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신도시 3기부터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좀 상당히 빠르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보급 확대가 또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철도 차량, 뭐 전기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보급 확대, 수소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 롯데엠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500원에서 29,500원 사이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3,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손절가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2차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